그래서 엑실라리 에러리를 이제 찾아보게 되면은 이제 엑실라리 에러리는 본격적으로 앞다리에 분포하는 이제 그 동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러리 오브 소라식 리엄은 이제 엑실라리 에러리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한번 쭉 보게 되면은 대별해서 전반적으로 이 에터리얼 서플라이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서브클레비안 에러리에서 보통 그 수프라 아 서브스 슈퍼피셜 서비칼 에러리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그거죠. 그 인터널 소라식 에러리 낸 다음부터인데 어쨌든 여기서 요거 낸 다음부터는 이름이 뭐로 바뀌냐 하면 엑실라리 에러리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엑실라리 에러리가 대충 여기 그 숄더 조인트 있는 부분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든지 여러 가지 에러리들이 나오게 되죠. 분질한 다음에 보통 이제 그 여기 그 카우달 서컴프러스 휴머럴 에러리이고 낸 다음부터는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요. 아 크레니알 서컴프러스 휴머럴 에러리 이름 낸 다음부터는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대충 브라키알 에러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브라키알 에러리로. 크레니알 서컴프렉스 휴머럴 에러리 낸 다음부터는 브라키알 에러리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상안부를 이제 지나게 되죠. 브라키엄 쪽을. 쭉 내려오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엘보 조인트죠. 엘보 조인트 지나면서 그저 뭐죠? 커먼 인터오세어스 에러리를 낸 다음부터는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메디안 에터리로 바뀌어요. 메디안 에러리. 그래서 메디안 에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레디알 또는 울라 에러리 나오면서 이제 보통 주관은 요거로 봅니다. 앞다리에 분포하는 그 아테리얼 서플라이의 메인 컨티뉴에이션은 이제 요 메디안 에러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엑실라리 에러리, 그 다음에 브라키알 에러리, 그 다음에 메디안 에러리로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가지들 많이 나오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뼈다구로 보시면 돼요. 큰 줄기로. 엑시스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엑실라리 에러리를 보게 되면은 엑실라리 에러리가 서브클레비안 에러리의 메인 컨티뉴에이션입니다. 컨티뉴에이션이고 그래서 퍼스트 립의 크레니얼보다부터 그다음에 테레스 메이저하고 테레스 라티스머스 돌지의 텐돈이 콘전이 나니까 이 거지 그 얘네들이 그 몸통에 부착할 때이 텐돈이 서로 섞여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디스탈보다 쪽까지 이제 확장돼 있다 보시면 되고요. 브랜치에는 네 개의 프라이머리 브랜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익스터널 소라식, 레이터널 소라식, 서브 스캐퓰라, 그다음에 크레니얼 서컴프렉스 휘모랄 아테리. 휘모랄 아테리가 나온다. 네 개가 요그 엑실라리 아테리 에러리에서 나오는 메인 그 브랜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익스터널 소라식 에러리 그림 보면서 할까요? 요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그 어네스테모시스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익스터널 소라식 그거죠. 익스터널 소라식 에러리 나와가지고 엑스터널에서 나온 다음에 두 번째가 레이터널 소라식 에러리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서브스캐필라 에러리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크레니얼 서컴프렉스 휴머럴 에러리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름이 브라키알 에러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그 가지들은 주로 어디로 가냐 하면은 디스크립션에 나오는 것처럼 익스터널 소라식 에러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보셜 팩트라는 것으로 가고요. 레이터널 소라식 에러리는 주로 이제 림프노드나 라티스머스 돌지 나와가지고 이제 뒤쪽으로 돌아가죠. 여기 근육이 라티스머스 돌지 이렇게 오겠죠. 여기 쪽에. 그래서 그런 쪽에 가서 분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버 스캐플라 에러리가 좀 큰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브스캐필라 에러리가 커갖고 이 굉장히 이제 많은 범위 이제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그 머스큘라 매스, 머슬 매스라든지 이런 데서 분포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여기서 나오는 가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소라코도잘 에러리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 소라코도잘 에러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카우달 서컴프렉스 휴머럴 에러리. 크레니얼 서컴프렉스 휴머럴 에러리는 이 브라키알 에러리에서 직접 분지되는 반면에 카우달리 있는 서컴플렉스 휴머럴 에러리는 서브스캐필라 에러리 하나의 분지로서 나와가지고
요것들이 이제 그, 요, 요 근육, 아, 요 카우달 서컴플러스 휴머럴 에러리 보시는 것처럼 이 부위에 무슨 근육이 있냐면 주로 이쪽, 이쪽 포함해갖고 트라이세스 브라키머슬들이 여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카우달 서컴플러스 휴머럴 에러리가 트라이세스 브라키머슬의 전체 모든 헤드, 네 개 헤드를 갖고 있죠. 그 헤드에 프린서플 소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카우달 그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 이외에 카우달 레이디알 콜레트럴 레이디알 에러리 요거 콜레트럴 레이디알 에러리 여기서 나오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밑으로 디센딩하게 되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휴머러스에 영향을 공급하는 뉴트리엔트 에러리가 마찬가지 요거 요거 어떻게 된 거? 아 요거네 요게 뉴트리엔트 에러리고 요게 이제 휴머럴 에러리고요. 이런 것들이 콜레트럴 레이디알 에러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분포해서 특히 이제 이 휴머러스에 영향을 공급하는 뉴트리엔트 에러리도 이 subscapular RLS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ircumflex humeral, caudal circumflex humeral, circumflex scapular error이도 이렇게 나오죠 여기. scapular, 이 circumflex라는 말은 그 구조물을 이렇게 쑥 돌아간다는 얘기 아시죠? 감싸고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디얼 브랜치, 뭐 레이터럴 브랜치 나와가지고 레이터럴 미디얼 브랜치 나와가지고 이제 분포한다. 써 있는 대로 보시면 디스크립션 되어 있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스클라 브랜치, 큐타니어스 브랜치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크레니얼 서컴플렉스 휴머럴 에러리 이제 앞쪽으로 돌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작지만 이거 작습니다. 작지만은 앞쪽으로 돌아가지고 주로 이제 뭐 브라이시스, 뭐 바이시스 머슬이라든지 코라코브라키알리스 머슬 요 주변에 있는 근육들 그래서 분포하는 근육이다. 아, 근육 혈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액실라리 에러리를 낸 것도 근육 분포를 좀 보여요. 혈관 분포를 좀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지금 아까 보신 거는 그 속까지 들어가고 이제 주행하는 걸 보여준 거고 실제로 실습에서 이제 근육과 같이 보게 되면 이런 도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액실라리 에러리였고 그래서 이제 액실라리에서 이렇게 가지들 나오죠. 가지고 주관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쭉 지나가면서 이제 브라키알 에러리가 되는 거죠. 그 요 부위가 여기 이제 트라이세스 머슬들이 여기 다 분포하는 거죠. 이건 내측면입니다. 이거 미디얼 헤드, 뭐 레이터럴 인터메디 미디얼 헤드, 트라이세스 브라키머스 이제 미디얼 헤드, 레이터럴 헤드, 인터메디에이트 헤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바깥쪽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분포되는 겁니다. 액실라리 에러리가 내려와 가지고 브라키알 에러리 지나게 되는 거죠. 트라이세스 머슬들 안쪽으로 보통 내측으로 지나갑니다. 안쪽으로 놓여져 있어요. 내려가게 되고 쭉 내려가면서 이제 뭐 바이시피탈로 이제 내려갑니다. 브라키알 에러리 살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 갖고 이제 브라키알 에러리로 내려가게 되면 브라키알 에러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니얼 서컴플렉스 휴머럴 에러리를 낸 다음부터는 이름이 이제 브라키알 에러리로 바뀌어서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혈관들이 이제 분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키알 에러리는 이제 액실라리 에러리의 그 메인 컨티뉴에이션이고요. 그래서 바이세스 브라키머스라고 그다음에 트라이세스 브라키머스를 중에 미디얼 헤드 사이에 놓여져 있다. 안쪽으로 이제 안쪽에 놓여져 있게 되죠. 놓여져 있게 되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브랜치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뭐 딥 브라키알 에러리, 바이시피탈 에러리, 그다음에 또는 콜레트라 울라 에러리, 스포피셜 브라키알 에러리 나오고요. 트랜스버스 큐비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죠. 트랜스버스 큐비탈, 스포피셜 브라키알, 콜레트라 울라, 그다음에 바이시피탈, 뭐 딥 브라키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고 그다음에 커먼 인투 오세오스 마지막 브랜치 아, 리커렌트 RR 리커렌트는 좀 더 밑으로 내려가고 이 엘보 조인트 지나가고 내려오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들까지 보게 되면 이제 내려오죠. 내려와 가지고 여기 그 리커렌트는 여기 없네. 하여튼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네요. 리커렌트는 어쨌든 그 다이어그램 보시면 이제 나오게 돼. 어쨌든
그래서 여기 마지막 브랜치가 뭐가 되냐면은 Common Interosseous Error를 낸 다음부터는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Median Error로 바뀌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Median Error로 바뀌게 되고 이 Median Error의 첫 번째 가지가 그 뭐죠? 아, Reconnect 여기 있네요. Median의 첫 번째 가지가 Deep Anti-Brachial Error가 되는 겁니다. Deep Anti-Brachial Error이 그 다음에 그림이 이건 메디안으로 되어 있고 커먼 인터서스가 마지막 브랜치인데요. 그림이 좀 표시를 좀 잘못했네요. 여기를 여기서부터가 메디안의 에러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뭐 디스크립션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요거 이제 브라키아 에러리 이제 처음 시작하는 엑셀러리 에러리 시작이죠. 엑셀러리 에러리 그림인데요. 자, 엑셀러리까지 하고 네, 브라키아 에러리로 가겠습니다. 브라키아 에러리는 엑셀러리 에러리의 연속이죠. 연속돼서 쭉 내려가게 되는데 여러 개 있습니다. 딥 브라키아 에러리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디프라키알 에러리부터 시작해갖고 커먼 인터오세어스 에러리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메디안 에러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퍼스 브라키머스라고 그 다음에 트라이셉스 머슬에 메디안 헤드 그다음에 휴머러스고 사이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이제 가지들은 뭐 그만 봤고요. 보시면은 이제 브라키알 에러리가 이제 저기 그 엘보 조인트 지나서까지 연속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이제 여기가 브라키알 에러리죠. 딥 브라키알 에러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거죠. 이제 바이시피탈 에러리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콜레트라 울라 에러리라든지 트랜스버스 큐비탈 에러리, 리커렌트 울라 에러리, 그다음에 커먼 인터오세어스 에러리 아까 봤던 거 여기서부터는 메디안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브라키알 에러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요. 슈퍼피셜 브라키알 에러리가 나오면서 여기에 크레니알 슈퍼피셜 안티브라키알 에러리 나오고 여기 부분에 잘 구별은 안 가지만 그때 렛데라고 해가지고 렛데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이제 굉장히라기보다 렛데라고 하는 게 이제 망이란 뜻입니다. 근데 망을 형상하고 있는데 잘 형성돼 완전하게 그냥 그물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설프게나마 여기에 이제 카푸스 쪽에 렛데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 렛데 도살 렛데 오브 카푸스에서 이제 발가락 쪽으로 가는 혈관들이 유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눈여겨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나머지 것들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충 뭐그요 주변에 있는 근육들 그다음에 관절에 가서 분포하는 혈관들이다. 그래서 저희들 뭐 세세하게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 디스크립션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고 책에 있는 것들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은 그 동맥들이 어디에 가서 분포하는지가 이제 다 아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굉장히 뭡니까 아나스토모시스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동맥이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여러 가지에서 피부로 가는 것들도 있고 서로 분지문합이 잘돼 있습니다. 연결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제 배 쪽으로 가는 게 자동맥이다. 울라 에러리가 주로 배 쪽이 된다. 팔마 사이드로 이제 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디알 에러리가 메인 에러리는 아니지만 메디안 에러리에서 나오는 레이디알 에러리가 보통 등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것도 뒤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갈라져 갔고요. 뭐등 쪽으로 가기도 하고 배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포한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메디안 에러리에서 갈라지는 게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이 메디안 에러리에서 레이디알 에러리 말고 여기
딥 안티브라키알 에러리 나와. 근데 나중에 이것들이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 부분에서 이제 아치 형성해 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그 발가락 쪽, 이제 앞발로 가는 앞발, 카팔이든지 메타카팔 또는 디지트로 가는 그 혈관들을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두 개의 아치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슈퍼피셜 파트하고 딥 안티브라키아 아니면 슈퍼피셜 팔마 아치하고 딥 팔마 아치.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도살 렛대가 형성되는 거에 반해서 이 발바닥 쪽, 도살은 발등 쪽이죠. 그리고 이제 발바닥 쪽에는 슈퍼피셜하고 딥하는 두 개, 두 층의 그런 그 아테리얼 아치가 형성이 됩니다. 아크가 형성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저기 그 발바닥 발로 가는 그런 그 혈관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딥은 좀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이 슈퍼피셜 팔마 아치는 이게 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요, 혈관들이 굉장히 가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리고 또 이제 신습할 때 이쪽이 좀 많이 그 말단이다 보니까는 금방 건조가 돼가지고 혈관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라텍스 같은 거 집어넣으면 금방 구별이 되겠지만, 그렇게 그런 햄프니 못 돼가지고 혈관들을 봐야 되는데 굉장히 가늘다 보니까 오히려 정맥은 잘 보여요. 왜냐하면 피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요, 구별이 되는데, 동맥은 혈액이 다 빠져나와갖고 근막인지 동맥인지 구별해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미리 좀 예습을 좀 하셔갖고 실습할 때잘 찾아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시고요. 그런 내용들, 이제 안테브라 저 메디안 아테리까지 했고요. 그래서 메디안 아테리가 이제 이렇게 올라와 내려와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갈라지면서 여기 갈라진 여기 그 슈퍼피셜 형성이 된, 이게 이제 하나의 아치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만나서 와가지고 아치가 돼서 여기서부터 이제 발가락 쪽으로 가는 앞발에 가는 그런 동맥이 유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깊은 쪽은 요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있어갖고 여기서도 두 층의 혈액, 그 앞발로 가는 혈관층이, 등 쪽은 거의 없잖아요, 뼈밖에 없으니까. 발바닥 쪽에 이제 주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두 층으로 형성돼서 패드에도 가고, 그 다음에 그 심층에 있는 인터오세어스 머슬이라든지 이런 머슬 들어가서 분포하는 것들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앞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발에 관한, 앞다리의 마지막 부분, 앞발로 가는 혈관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구성을 보면 크게 도살하고 팔마색, 그러니까 등 쪽에 있는 혈관무리하고 배 쪽에 이제 발바닥 쪽에 있는 혈관무리 쪽으로 나누게 되고, 요것들을 또 각각 도살과 팔마 쪽을 슈퍼피셜과 딥 에러리들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도살이든 벤트랄이든 간에 슈퍼피셜 쪽에 있는 에러리들을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커먼 도살 또는 커먼 팔마 디지털 에러리라고 부르고요. 딥 쪽에 있는 것들은, 딥 아트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도살 메타카팔 에러리 또는 팔마 메타카팔 에러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등 쪽과 배 쪽에 있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슈퍼피셜 에러리들이 주로 발가락까지 가는 그런 혈관들을 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슈퍼피셜 에러리에서 디지털 쪽으로 가는 그 혈관들을 이름을 붙일 때는 앞에 프로퍼 디지털 에러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명칭 써놓은 거 보면 여기 엑시얼, 어벡시얼, 프로퍼 팔마 디지털 이렇게 돼 있죠. 또 도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시얼, 어벡시얼, 프로퍼 도살 디지털 에러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체계를 좀잘 숙지하시면은 명칭을 들었을 때, 아, 이게 어디에 분포하는 혈관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발가락하고 그 다음에 패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쿠션이 있습니다, 발바닥에. 사람들 쿠션이 있죠. 여기 앞부분,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쿠션이라고 볼수 있는데, 걔는 이게 단단히 좀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풋패드라고 하는데, 그 풋패드에 들어가는, 거기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메인 소스는 어디냐 하면은, 팔마세스 중에서도 슈퍼피셜 시리즈,
힙합시장 에러리들이 주로 여기 왔습니다. 그게 좀 뒤에 튀어나와 있으니까 예. 분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도살 셋에는 커먼 도살 디지털 에러리 1, 2, 3, 4까지 있고요.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 디지털 포션으로 가면 갑자기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XR, OBXR 그 개념 뭔지 아시죠? XR, OBXR 각각 커먼은 여기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다른 발까지 공통적으로 간다는 얘기고 이제 더 내려가가지고 XR, OBXR로 되면 굉장히 구체적이 되어버렸죠. 그럼 그때는 커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 각 개별의 발가락으로 가기 때문에 프로프라는 말을 씁니다. 고유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2, 3, 4번 이렇게 간다. 메타카팔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저거죠. 그 D바테리들. 그래서 메타카푸스에 주로 메타카푸스까지가 이제 가는 것들 보시면 되고 팔마사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마사이드. 여러분들 뭐 일일이 짚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런 그 규칙에 의해 가지고 이게 나눠진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교재에 있는 그림뿐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건 이제 교재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쪽이 XR 쪽이죠. 이쪽이 EVXR 쪽이고요. 그건 아시죠? 개념. 이쪽이 이쪽도 이쪽이 XR, 이쪽이 EVXR 쪽입니다. 이런 그 혈관들이 어디서 유리하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다 혈관하고 신경들이 같이 지나갑니다. 동맥하고 정맥 그다음 신경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건 교재에 있는 그림들 여러분들 찾아보셔갖고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그려놓은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도살 커먼 디지털 에러리 1 엄지발가락 하는 것들 어떻게 형성되는지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카팔 에러리들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커먼 디지털 에러리들이 쭉 내려가고 프로퍼 에러리까지 간다. 예. 프로퍼 디지털 에러리까지 가는 것들 위치들 이게 XR, OBXR, XR, OBXR 이렇게 가는 거죠. XR, OBXR, XR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등 쪽에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배 쪽도 마찬가지로 슈퍼피셜하고 딥하고 이제 두 층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각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슈퍼피셜 그 아치가 여기죠. 이 부분에 슈퍼피셜 아치가 형성되어 있었고 딥 아치는 딥팔마 아치는 더 요 근육 잘라내면 요게 이제 그거죠. 어브덕터 디지티 퀀티하고 플렉스터 디지티 퀀티를 잘라낸 겁니다. 잘라내면 그 밑에 이제 혈관 아치가 형성되었고 거기서도 이렇게 동맥들이 발가락 가는 동맥들이 서로 분지문합을 하게 되는 거죠. 만나가지고 이렇게 분포하는 영상들 그래서 각각의 명칭들하고 다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발가락 끝까지 가갖고 근육하고 피부에 가서 분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다리에 분포하는 혈관까지도 동맥 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